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로크의 팬텀 라이더입니다. 여기서는요, 중요한 것이 몇 가지 포인트를 딱 잡으면 이 곡을 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포르티시모로요. 네, 이거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화성이 되면서 스타카티시모로 아주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. 그래서 고기를 따로 연습하고요. 그 다음, 네, 이것도 따로 연습하고요. 또 올라가서 또한 번. 네, 요거를 나눠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요. 네, 이것도요. 왼손 따로. 네, 오른손 따로. 왼손 시작할 때는 메조 피아노. 그 다음 두 번째 질자는 좀더 크게. 오른손도 여리게 했다가 더 커져서. 그래서 연결. 네, 요렇게. 그 다음도 마찬가지. 왼손, 오른손, 연결. 네, 요렇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, 요게 하나 있고요. 요게 하나 있고요. 그러면. 하고 이렇게 연결, 이렇게 연결, 요게 하나 있고요, 요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연결 하면서 줄고 조금 더 줄어요.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.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. 왼손 하면서 크레센도 연습을 하는 거죠. 또 오른손. 네, 이렇게 해서 연결. 오른손. 그다음 요거. 네, 그다음 붙이기. 이렇게 붙이고요. 이렇게 붙이고요. 그다음 요거 연습. 그 다음, 이렇게 해서 붙이기. 네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, 이렇게 또 반복하는데, 옥타브 위로 올라가서, 그 다음에는 아주 여리게. 네, 여기서는요, 요거 하나, 그 다음 또 반복할 때는 올라가서 또한 번, 또 올라가서 또한 번, 올라가서 또한 번. 네, 이렇게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